삼선에 오늘은 19도에서 그냥 밥 조금 감자 몇개 넣고서 밥을 먼저 할 거고요. 가지찜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가 엄청 크지요? 제 손으로 하나, 두 개가 돼요. 가지가 엄청 큽니다. 저번 주에 밥에다 쪄서 했는데 실패를 해서 오늘은 가지를 저기 찜통에다가 쪄서 하려고요. 속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너무 크니까 3등분을 해야 되겠죠? 썰어서 아예 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뭐지? 튀길려면 손이 뜨거워가지고 안 되니까 발라가지고 애초에 아예 잘라서 넣겠습니다. 이게 가지가 커서 속에 뭐 씨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주 속이 아주 실합니다. 아주 부들부들한 애기살 같아요. 하나는 좀 작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할게요. 하나는 적을 것 같아서 해서 묻혀보겠습니다. 가지가 다이어트를 안 했나? 이렇게 뚱뚱합니다. 아이고. 하나는 이거는 가지 전을 넣겠습니다. 가지 전을 넣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흔하니까 가지 요리를 이렇게 해서 많이 붙일 필요 없어요. 열을 만지면 쪄서 묻힐게요. 끝까지 안 가니까 같이 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지 전 조금 할 거고요. 이거는 가지 찜을 할 겁니다. 쪄서 양념장에다 그냥 묻힐 거예요. 그게 볶는 거보다 그게 제일 담백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저기 남았는데 그냥 놔두고요. 가지를 비닐 봉지에다 담고요. 밀가루를 일일이 묻히기 안 되니까 밑에는 밀가루가
불 안에서 풀풀 날리지 않고 데워놓습니다. 계란을 또 유정란입니다. 어? 네? 계란 유정란이요. 그리고 소금. 자, 좀 간을 좀 하고요. 하마터면 밥을 못 먹을 뻔해서 코드를 다 써서 안 눌러놨네. 일단 잘라놓고 이제 밥 되는 동안 전을 부치겠습니다. 계란전. 이제 가지전이지. 여기다가 자 와 맛있게 생겼네. 네. 맛있어. 이제 계란이 이 밀가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다 익혀졌어요. 그러면 밀가루가 다 익혀졌어요. 이거 가지전이요. 계란 가지. 이렇게. 아니, 이제 계란을 예. 몇 달 확인한 걸 단자라는 뭐예요? 어떤 거요? 지단? 계단이라 그래. 지단? 지단? 지단. 납작하게 하는 거요? 이거는 좀 가지 부치기 하려고. 아. 가지가 커서 전 부치기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밀가루도 많이 안 묻고 골고루 묻어서 됐습니다. 불이 안 끄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불 안 끄는데 조사가 돼버렸네. 먹을 만치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낭비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먹을 만치만 해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싱거우면은 양념장 해서 먹으면 되니까.
시더니 이거 가고 있어요. 오늘은 네, 이거 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쪽에서는 가지가 살짝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가지전이 있고 있고. 가지전이 완성되어 갑니다. 소화 안 가져왔네. 가지전 완성됐습니다. 가지가 잘 삶아졌어요. 쪄졌어요. 지금 몇십인가요? 자, 이제 양념장 한 거로 이제 맺히겠습니다. 양념장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맛이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제 방식대로 아시겠죠? 맛있다. 아, 올해 오늘 선비 밥상은요, 감자전, 가지 부치고 남은 계란으로 계란 부쳤고요. 감자밥에 가지, 가지 부침, 피자 단판 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